정프로와 허준프로의 쇼미더머니 해외 투자편 벌써 7번째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준프로입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GBK 사업부의 남기도 대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GBK 사업부 남기도 대리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저희에게 좋은 종목, 좋은 업체 설명을 좀 해주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저희 글로벌 헬스케어랑 유통 담당하고 있는 네.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 관심 종목이 들어갈 만한 회사 하나 추천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쪽에서 유통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같이 소개해드릴 회사는 오늘은 좀 두 개를 준비해봤는데 네. 좀 성격이 극과 극이라서 같이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아마존이라고 이제 아마존의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 아마존? 네. 이제 또 같이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월마트라는 회사. 이렇게 두 개의 회사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통의 두 공룡. 그렇죠. 하나는 약간 근데 지는 해 같은 느낌. 그거. 하나는 이제 새로운 태양.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주가로도 보더라도 이제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 주가가 1000% 이상 거의 10배 이상 주가들이 올랐었거든요. 아마존이?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월마트나 아니면 뭐 들어보셨을 만한 코스트코나 아니면 타겟이라고 불리는 이제 미국 전통 오프라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업체들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경쟁 관계라서 그쵸. 반대로 이제 뭐 주가도 빠졌겠지만 실적도 같이 무너졌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신유통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그런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 두 회사가 이제 사실 경쟁 관계이면서도 둘 다 클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유통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유통은 이제 오프라인 하는 업체들은 오프라인에 전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는 거고 네. 온라인 업체들은 온라인의 강점을 가지고 계속 이제 이커머스를 하는 구조가 이제 기존의 유통이었다면 네.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온라인 업체들 입장에서는 온라인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가보자. 그래서 아마존이 무인 매장, 네네. 아마존고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아마존고와 같은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중이고 네. 반면에 이제 오프라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조조정을 굉장히 많이 거쳤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 중에서 살아남은 이제 월마트 같은 회사들이 이제 IT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모바일과 결합해서 배송을 직접 이제 해준다든지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게 네 이제 신유통이라고 우리가 그냥 흔히 거죠. 알고 있는 그건데 원래는 안 했던 거를 했기 때문에 신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매장을 가시잖아요. 네. 근데 매장에 뭐 다양한 상품들이 비치가 되겠지만 네. 뭐 가령 이제 부피가 큰 서핑보드 같은 걸 판다. 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서핑보드를 수십 개를 거기다 디자인별로 갖다 놓는 거는 공간을 너무 낭비하는 거잖아요. 재고 부담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모바일 앱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바코드를 찍으면 네. 디자인들을 다 보여줘요. 네. 그리고 보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 하면 계산은 매장에서 나가면서 내가 직원한테 계산을 하고 네. 배달을 걔네가 직접 해주고 식료품 같은 경우가 특히나 온라인 업체들이 잘 못하는 거거든요. 딴 건 몰라도 뭐 과일이나 야채를 살 때는 주로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온라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약점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가고 싶었던 거고 오프라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이템들은 이제 그동안 온라인 업체들이 워낙 잘했으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뺏어오겠다라고 해서 서로가 이제 옴니채널이라고 해서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넘어오는 그리고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온라인 매출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좋다. 아마존은 네. 사실은 우리가 신관께서도 배운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뭐냐면 유통으로는 마이너스다. 아 맞아 맞아. 네. 이거 돈 안 된다. 클라우드 컴퓨터. 결국은 클라우드로 돈 버는 거다라고 네. 하는데 네. 지금 월마트하고 데리고 와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계시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마존의 제일 큰 고민은 이제 예전처럼 온라인이 잘 되진 않아요. 가입할 사람들이 이제 정체가 되다 보니까 온라인 쪽이 꺾여서 고민하면서 시작한 게 말씀하신 클라우드 AWS라고 부르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도 시작했고 또 아시는 분들이 있기도 한데 잘 모르시는 게 트위치라고 불리는 방송 트위치? 네, 그것도 저 좀 방송해요. 난 트위치에서 내가 직접 하니까요. 그게 네. 아마존 거거든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아마존이 1조에 샀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쪽도 이제 홀푸드라고 해서 홀푸드? 네, 홀푸드라고 하는 이제 미국 뭐 식료품 쪽에서는 거의 최대 네. 업체인 홀푸드도 인수하면서 오프라인 진출하겠다고 했고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필팩이라고 해서 이제 의약품 온라인 유통하는 회사 온라인으로 이미 처방을 받았으면 약을 주문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사업들도 이제 아마존이 굉장히 다각화해서 진출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유의미하게 크게 돈을 버는 게 클라우드였던 거고. 근데 다만 월마트랑 비교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아마존이 유통을 포기한 거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어쨌든 온라인은 작지만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온라인에서 잘했던 걸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써먹을 수 있는데 굳이 유통을 버릴 이유는 뭐 당연히 없는 거고 뭐 버린다고 한 적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끝났으니까 우리도 들어가 보자. 아니 근데 네. 지난번에 알파벳은 그래도요. 네. 아드베츠에서 뭐 구글 앱이라든지 뭐 플레이스토어라든지 네. 크롬이라든지 스테디아라든지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장할 것 같고 정말 좋은 기술인 것 같고 라는 것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라는 네. 점에서 지금 엄청 크지만 그래도 매력이 좀 있었단 말이죠. PER도 20배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아마존은 유통도 지금 막 크게는 한다고 하지만은 마이너스고 더 이상 성장은 이제 어렵고 그죠. 그리고 게다가 더 이상 지금 더 성장시킨다고 하는 산업이 사람들한테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 상태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야 계속해서 네. 경쟁을 많이 붙게 돼서 요즘에 그렇죠. 네. 경쟁력도 조금 힘들고 네. 투자할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몇 가지 단적인 예시인 것뿐이지 그 외에도 무인 자동차도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은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유통은 뭐 안정적으로 알파벳으로 치면 뭐 검색 사업을 벌고 있는 것처럼 네. 그럼 벌는데 클라우드도 이미 돈이 나오고 있죠. 진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와 상관관계가 높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아마존이 훨씬 높다. 눈에 보이는 것도 뭔가를 하고 있고 네, 아마존 숫자 사업. 한번 갑시다. 메리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워낙 큰 회사라는 게 이제 와닿을 수 있는 게 시가총액이 1000조예요 아, 알파벳보다 위구나. 네, 그러니까 아마존이 네, 생각보다 1000조 만만한 회사는 아닙니다. 1000조국 네, 1000조국에 이제 딱 부합하는 딱 1000조 정도 되는 회사고요. 매출은 생각보다 1000조 대비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한 270조 정도 연간 벌고 매출이 네 이거 알파벳보다 적어요 지금. 네 근데 마진은 또 적어요. 마진이 지금 받고 있는 게 한 7% 정도 마진 남는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보면 굉장히 비싸 보이는 상황인 거죠. 밸류에이션 70-80배 되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를 하는 거는 다른 산업은 모르겠지만 유통이 우리가 살면서 없어질 수 있는 산업이냐라고 했을 때는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누군가는 상품을 어딘가에 팔아야 되고 네. 누군가는 상품을 살려면 어딘가 가야 돼요. 그거를 온라인에서는 이미 미국 기준은 뭐 당연히 1등이고 글로벌로 보더라도 1등인 회사가 오프라인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생각하면 월마트 것까지 다 가져온다고 했을 때는 확장성이 사실 반대로 보면 굉장히 크고 확실하게 보이는 시장인 거죠. 네네. 오늘 아마존이랑 월마트 들고 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둘이 경쟁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쟁 관계죠. 그럼 이거 지금 해지 하시려고 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성공하면 월마트 산 사람들이 손해 보는 거고, 월마트가 성공하면 아마존 산 사람들이 좀 실패 보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둘이 갖고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게 일단 팩트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온라인 쪽 강화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회사들의 인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Jet.com이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 뭐로 유명했냐면 온라인판 코스트코라고 불리는 업체였어요. 여러 개를 사면 뭔가 더 싸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량 구매를 했는데 그런 혜택이 없잖아요. 근데 그 Jet.com이라는 회사는 장바구니에 담으면 담을수록 제품 가격이 빠져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쵸. 그러면 결국 더 많이 사게 되거든요. 네. 그런 아이디어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고 그쪽 담당자들을 이제 온라인 사업부 대표로 앉히고 결국에 계속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시킬 수 있는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 물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아마존은 대형 창고를 운영하면서 재고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배송 요청이 오면 배달을 시켜야 되는데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매장이 하나의 창고가 된 개념이다 보니까 네. 그게 생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마존이 성공한 게 온라인으로 배송을 하니까 물류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건데 네. 이제 월마트가 아마존보다 더 줄일 수 있는 조건이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충분히 가능한 거죠. 어디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오프라인의 확장성에 주목을 하는 거면 당연히 원래 없던 아마존이 오프라인에 침투해서 그걸 뺏어오는 그 스토리에 주목할 수는 있겠지만 네. 반대로 오프라인을 뺏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온라인 뺏어오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두 회사의 주가를 단적으로 비교해보시면 의미가 없는 게 네. 아마존은 클라우드도 있죠. 뭐 이제 워낙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다른 이유들로 주가가 가지만 그러니까 월마트가 지금은 올해 뭐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사실 마진이 올해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원래 낮은 회사기도 하고 뭐 4-5% 나오던 회사인데 이쪽 사업을 공격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올해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닥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바닥 잡혔나요?
바닥은 뭐 충분히 바닥 엄청 어허. 좋아해. 어 잠깐만. 허준이 네. 바닥. 1000어라운드 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네, 그렇죠. 저 월마트 그러면 얼마나 빠져서 지금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뭐 주가로 말하면 이제 뭐 사실 주가는 의미 없지만 한 100불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100불이요? 100불. 네. 오히려 최근에 조금 올라온 거는 워낙 경기 방어주잖아요. 미국도 워낙 장이 요새 흔들리다 보니까 오프라인 전통적인 뭐 배당 주고. 어, 배당 몇 프로 들어옵니까? 배당은 크지 않아요. 2% 배당 수익률로 거? 하면 아니 그것보다 나오고요. 한 4, 5%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오, 4에서 5% 나온다고? 네, 뭐 더 많이 나온 회사들도 바닥인데 지금? 이익에 아니 이익이 아니라 수익률, 배당 수익률. 주가에 배당, 배당. 그러니까 내가 만 원짜리 사면은 400원에서 500원 준다는 거야. 네. 1년 갖고 있으면. 네, 맞아요. 어, 그래요? 많이 네. 주네. 엄청 주네. 미국이 하여튼 많이 줘. 그러면 네. 이거 4, 5%면 100불짜리면은 4달러에서 5달러? 4달러? 4달러 쓴다는데 네. 게다가 지금 바닥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월마트가 이 좀 이익률 좀 잘 나오고 했을 때 당시에는 주가가 네. 어느 정도까지 갔었어요? 주가가 이제 사실 많이 좋았던 적도 없었어요 최근에. 이게 어. 지금에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데 쭉 계속 조금씩 조금씩 빠졌을 거 아니에요 전자상거래에서 밀려서. 네 그렇죠. 어. 그래서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올라온 거는 어 너희 온라인 생각보다 잘하네 하면서 올라온 것도 있어. 반대로 아마존은 뭐 생각보다 얘네 온라인 못하고 있네 어. 그러면 월마트나 뭐 코스트코나 이런 애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 하면서 반사수혜로 주가도 갔었지만 지금 아. 단기적으로는 사실 여기서 이제 실적이 더 나와줘야 주가가 갈 수 있는 단계다 보니까 그럼 월마트는 올해는 사실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하는 과정이고 네 맞아요. 내년 바라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이 대규모 투자가 어떤 성과를 내는지 좀 더 보고 가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올랐다라는 것은 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선반영을 하고 있는 있다.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익이 확인되는 순간 주가는 더 올라가 빵 뜰 수 있다. 네,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이쯤에서 또 날카로운 시선을 갖고 있는 남기두 대리, 아마존 그리고 월마트 우리 남 대리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저는 아마존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굳이 월마트랑 비교해 보자면 둘 다 네. 유통이긴 유통인데 아마존은 여기에 4차 산업까지 네네.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기간으로 봤어요. 아마존은 발단 전개 절단 결말을 봤을 때는 아직 전개 단계에서 어. 성장하고 있다가 4차 산업혁명까지 이렇게 성장하면서 업사이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네. 전개 정도 있다. 어. 근데 저는 여기서 남대리의 얘기 선택을 98% 불신합니다. 저는 지금 보면 시총 천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클라우드라든지 전 종목이 전 종목이 다 경쟁 상대한테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어? 어. 어느 카테고리를 보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서로 네. 1, 2등이라고 각자가 아~ 1등이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AWS랑 AWS랑 네, 네. 거봐 나 틀리지 않았잖아. 근데 문제는 아마존이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다양하니까 경쟁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모두가 싫어하지만 모두가 되고 싶어하는 회사가 또 아마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아마존이 뭘 하는지는 알겠는데 자기의 본업을 월마트한테 뺏겨가고 있다라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네 뭐 일부는 네. 그렇죠. 온라인 그래서 그럼 본업을 뺏겼는데 그렇다면 다른 업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다른 업도 경쟁사들하고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지 하여튼. 그럼 좀 매력적이지 않았어. 너무 전선도 않았어요. 여러 군데 지금 벌쳐져 있고. 그러면 우리 남대리님 아마존 월마트 어디? 아마존. 정프로님은? 저는 월마트 갑니다. 저도 월마트 갑니다. 2대1 월마트 오케이. 네. 어, 끝났어? 그러니까 그만큼 네, 뭐 서로가 생각하는 네. 게 다를 수 있고 네. 둘 다 매력적인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두 개 다 들고 왔었던 거고요.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마존 월마트 아마 근데 해외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아마존 월마트는 내가 투자를 하건 말건 간에 이 회사를 들어가건 말건 간에 기본적인 공부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건 정말 해외 투자 중에 아주 정말 기본 중에 기본 한번 봐야 될 회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마존과 월마트 두 회사를 한번 비교하면서 공부를 좀 해봤고요. 저희랑 벌써 한 3시간, 세 번째 시간까지 같이 하신 우리 남기두 대리님. 네. 어떠셨어요? 좀 지치네요. 자, 네. 자, 우리 남기두 대리님 고생하셨고 네. 또 오늘 아마존과 월마트 소개해 주신 글로벌 주식의 아주 떠오르는 별입니다. 우리 해외 주식팀의 이동건 연구원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마존과 월마트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회사가 나올지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